우리 라이센스를 못 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테카의 라이센스 공연 가겠습니다. 자, 처음에 원커팅, 그리고 다시 또 커팅, 그리고 구스 쓰고 커팅, 옆들이 모아주고 다시 옆들이 모아주고 풀들이 하고 승부탕탕 써주고 부스터 그 쭉 풋을 쓰시고 여기서 더블드립 한번 넣고 다시 또 더블드립 한번 넣고 여기서 더블드립 여기서는 두 개 쳐야 돼. 근데 일단 하나밖에 못 쓰겠네. 근데 솔직히 진짜 이 기술만 알면은 이 라인 센스가 아 그 라인 센스란 아 그 이 이스 라인 센스가 어려워 보여도 진짜 생각보다 쉽습니다. 여기 착지들이 그러니까 착지들이 막 이런 걸 잘해줘야 돼. 오케이? 솔직히 지금 이렇게 막 존나 못 달렸잖아요 지금. 맞죠? 못 깰 것 같죠? 깹니다 진짜로. 이래도 시간 많이 남아요. 빠져줘도 이래도 깬단 말이야. 오케이? 이래도 깨는 게 라이센스야.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깨잖아요 형님들. 깨면은 존나 험해진다니까 진짜로. 뭐야 씨부레 이렇게 치는 거였어? 그러니까 실력을 늘리고 나면 아 이렇게 치는 거였다니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. 오케이? 뭐 실수하고 X을 발광을 다 해도 깹니다. 오케이? 진짜로. 아, 여기서는 딱 돼지 가죠. 이런 거는 기술은 솔직히 연습을 해야 돼. 기술은 뭐 어떻게 뭐 말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. 아니면 어떤 거지? 그 뭐 훈련장 있잖아. 훈련장 거기서 이제 좀 수업하면서 이래도 이제 한 2초 남기고 네, 충분히 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님들도 충분히 이런 라이센스를 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난 라이센스 중에 이게 제일 재밌더라. 밸런싱 드라이브 이거 진짜 재밌어.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이센스 이거 진짜 재밌지 않냐. 이거 약간 짧으면서 짜릿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라이센스야. 난 이 라이센스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. 설탕이라 이거 팁 있지? 팁 알려줄게. 이거 처음에 벨트 하나 타고 나서 봐봐. 여기 타고 이제 그 저 구간 있지? 저 구간 요 구간에서 중요한데 잠깐 여기 딱 타고 여기서 드리프트를 어떻게 하냐면 풍선을 쓰고 드립을 한 요쯤에서 들어가. 드립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드립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야 돼. 오케이? 그래서 빠르게 하면은 자 지금 드림 넣고 한 번 더 드림 이런 식으로. 오케이? 이런 식으로 느낌 들어가야 돼. 여기서 부스 쓰지 마세요. 그냥 부스 쓰지 말고 안전하게 그냥 나는 이제 부스 쓰고 가는데 형들 안전하게 해. 그리고 여기는 그냥 뭐 이거 못하도 상관없어. 시간이 존나 나 15초 남아야 얘들아 충분해 진짜로. 마지막에 딱 벨트만 한다. 벨트 못하도 돼. 부서만 있으면 돼. 이렇게 하면 깨거든. 오케이?